역시 멋쟁이들이라 느낌이 다르네요. 사실 좀 마포 멋쟁이가 좀 잘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엄청 너무 재밌다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꽁트를 그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이건 패션 유튜버 아니고 꽁트 유튜버. 그러면 이제는 좀 돈을 써야 되지 않나. 오. 마포 멋쟁이 특집입니다. 제작비 총공세 투여 특집. 패친소 특집입니다. 패친소? 나의 패션 친구를 소개합니다. 5판 3선 승제입니다.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세 명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저희 멤버가 딱 세 명이거든요. 강승윤. 네. 제일 멋쟁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승윤아! 왜? 뭐야, 뭐해? 갑자기. 너 뭐해? 나 그냥 있는데? 오늘 뭐 샵 갈라고. 샵 갈라고? 왜? 너 오늘 머리 좀 다듬으려고 가고 있었는데? 샵 가. 샵 갔다 와. 여기 나 지금 마포 멋쟁이 촬영 중이거든? 너 샵 가서 이왕 간 김에 메이크업도 받아. 옷 어떻게 입었어? 뭐 평상시 임대로 입었지? 근데 승윤이가 평상시에도 옷 잘 입고 다녀가지고 꿀릴 만한 옷은 아닌 것 같은데? 역시 강승윤! 오케이! 그럼 빨리 가볼게. 주소 보내줘. 오케이 고마워. 멤버 중에서 누가 그래도 믿을만해요, 옷으로는? 승윤이도 편의점 갈 때도 꾸미는 스타일이에요. 형! 형 지금 어디에요? 나 지금 이제 스케줄 끝나가지고. 무슨 스케줄이었어요, 형? 잡지. 잡지? 화보! 우리가 마포 멋쟁이라고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멋쟁이 친구가 필요해, 형. 아니 근데 난 이미 촬영장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 아니야, 멋있을 거야. 알았어. 제가 주소 보내줄게요, 형. 네. 오케이. 지코 온대, 지코. 멤버 승훈이 형한테도. 멤버. 네. 좋죠. 멋쟁이 친구 부르지. 여보세요? 네. 승훈이 형, 나 민호. 그러니까 피오 지인이랑 내 지인이랑 대결이야, 패션 대결. 배틀이야? 패션들 배틀이야? 배틀. 형 진짜 이쁘게 입고 오면 돼. 출연료 있지? 출연료 있습니다. 우승 상금도 있지? 우승 상금. 뭐, 금배지 줍니다, 금배지. 아, 역시 멤버들, 야, 너 누구한테 전화 할 거야? 나 건희룡 해봐야지. 나 지금 건희룡 할래. 안돼. 건희룡 내 거야. 건희룡 내 거야. 왜? 아이 안돼. 이제 박건일이라고요. 지금은 이제 배우. 건희룡. 지금 우리 마포 멋쟁이 촬영 중인데요. 지금 어디세요? 지금 난 집에 있지. 짜장면 먹으려고. 집이. 이거 군만두 서비스예요? 아니 형, 군만두 서비스가 아니라 아니 와야 돼요 지금 형. 알겠어. 그러면 일단 이거 그 뭐냐 빨리 먹을게. 네, 빨리 와요.